안녕하세요. 와인국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새해를 맞이하여 와일모 시즌 2를 준비했어요. 제 시즌 1에서는 품종별로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시즌 2는 그럼 와인 산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해요. 어떤 산지에서 어떤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며 그리고 그 와인은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제가 늘 와인을 생각하면 보르도 와인이 왠지 와인의 본 고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르도 와인을 준비했는데 보르도는 사실 얘기하기 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보르도의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테이스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뭐 보르도 와인 좋아하니? 부르고뉴 와인 좋아하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맛이 보르도 와인인지 알아야지 내가 좋아한다는 거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르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르도는 프랑스 남서부에 자리하고 있고 큰 강이 하나가 있어요. 그 강을 중심으로 와인 산지가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롱드 강의 좌안은 메독이라는 와인 산지가 있는데 이 메독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보르도 그랑크르 클라세들 있죠. 오데샤또, 또 마고, 라뚜르, 무똥누칠드 뭐 이런 것들이 다이 메독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메독 지구는 1855년도에 정부에서 아예 그랑크르 클라세 등급 체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그 1855년에 정해진 그 등급 체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에요. 그런데 보르도 와인은 한 품종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품종을 블렌딩 하거든요. 그래서 까쇼를 기본으로 뭐 메를로, 까베르네 프랑, 뿌띠베르도, 말벡 등등을 섞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좌안의 메도 와인은 까쇼의 그런 특징인 탄닌이 많고 강건한 스타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지롱드 강 우안은 어떤 지역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생떼밀리옹과 뽀므롤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생떼밀리옹은 보르도 메독처럼 1855년에 등급체가 정해진 건 아니고 1955년도에 자체적으로 등급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지역은 주기적으로 등급을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한 10년마다인가 바꾸는데 원래는 이렇게 슈발블랑이랑 샤또 오존이 프리메 그랑크르 클라스 A였는데 최근에 샤또 앙젤루스가 승격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이 등급 체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라벨에 보면요, 여러분 그 그랑크르 클라스라는 게다써 있어요. 이렇게 샤또 마고 프리메 그랑크르 클라스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아, 그러면 아 보르도의 이 그랑크르 와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뽀므롤은 어떤 지역이냐? 여기는 아예 그 등급 체계가 없어요. 그랑크르 클라스 와인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맛이 없는 와인들을 생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인 샤또 페트루스가 바로 이 뽀므롤에서 나옵니다. 이건 샤또 페트루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뽀므롤 지역의 와인은 등급 체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뽀므롤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우안에서는 까쇼가 주가 아니라 메를로를 주로 하고 까베르네 프랑과 까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해서 사용해요. 그러면 메를로나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훨씬 좀더 소프트하고 탄닌도 부드럽고 과실량이 풍부하고 그런 면에서 좀더 우아하고 여성적인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알겠죠? 메독 지구와 뽀므로 생떼밀리옹 지역의 와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보르도가 다 이렇게 비싼 와인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다 비싼 와인만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평상시에 와인을 즐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와인 사러 갔을 때한 3, 4만 원대 충분히 맛있는 와인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생산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르도 수페리오레라고 쓰여진 와인을 보면 이것도 등급 체계인데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알코올 도수가 최소 10도 이상이 돼야 되고 배럴에서 12개월간 이상 숙성하고 나와야지 이런 등급 체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인은 정말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맛있는 보르도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샤또 마고를 오픈하고 싶으나 언제나 우리가 주머니의 사정으로 샤또 드 파랑쉐 보르도 슈페리오레 2012 빈티지를 한번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근데 원래 와인을 이렇게 마시기 직전에 오픈을 하면 참안 좋아요.
왜냐면 와인은 공기랑 좀 접촉해서 아로마를 살려주고 풍미가 살아나야지 맛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오픈하는 이유는 2012 빈티지라 꽤뭐 빈티지도 됐고, 잘 열릴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이 샤토 드 파랑쉐는 까쇼가 주는 아니에요. 메를로가 50이고, 그 다음에 까쇼, 까베르네 프랑 이렇게 섞여 있어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죠? 메를로가 많다면 아주 뭐 파풀하다기보다는 좀더 부드러울 거라는 예상을 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잔도 두 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잔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이스팅할 때. 자, 요게 보르도 잔이고, 요게 부르곤유 잔, 피노누아 잔이에요. 잔에다 맞춰서 와인을 마셔야지 정말 제대로 테스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노누아 잔은 왜 이렇게 뚱뚱하냐? 피노는 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와인이기 때문에 안에 공기를 많이 넣어서 향을 풍성하게 하고 이제 집중도 있게 내 코에 향을 전달해주는 역할로 이런 볼이 넓고 입구가 좁은 잔을 사용합니다. 2012년 빈티지의 보르도. 색깔은 아직 꽤어그 약간 퍼플빛이 감도는 짙은 루비 레드색이에요. 향 좋네요. 과일 향 나면서 뭔가 복합적인 아로마. 자, 맛을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무게감, 입안에서 느껴지는 바디감, 이건 한 미디움 바디예요. 아주 무겁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딱 삼켰을 때 우리가 탄닌을 느낄 수 있느냐, 그 떫은 맛, 떫은 맛 있어요. 근데 아주 파워풀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촘촘하게 약간 그 부드러운 떫은 맛. 산도? 아, 신맛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 와인은. 그리고 향으로 보면 베리향 같은 게좀 나지만 아주 뭐 베리향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약간의 흙내음도 나고 조금의 오크향도 나고 그냥 무난하게 부드럽습니다. 아, 저는 보르도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균형감이 좋아요. 뭐 하나 튀지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신맛이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와인이 그냥 음식이랑 매칭했을 때도 음식을 너무 지배하지도 않고 밀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밥 먹을 때 보리차 한잔 먹듯이 보르도 한 잔을 마시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보르도 와인 궁금하시죠? 마트나 샵에 가서 정말 가성비 보르도 한번 테스팅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와이머 시즌2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